ready for the next battle.다시 순서대로 해야겠네. 앉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. 이때 해설자분들 난리 났었죠. 킹구 팝팅 죽고 이걸 왜 맞았지? 2타까지밖에 안 쓸 거라고 생각했던 건가? 아리군님 하위. 어저께 대회 리플레이입니다. ATL에서 5등 했습니다. 안타깝게도 진짜 좀 안타깝게도 끔찍하다. 뭐 그래도 아예 못한 것보단 나으니까요. 거기선 역시 매크로야. 나 이거 헌팅 3타가 들어갈 줄 알았거든. 안 들어가더라. 그래서 엥 하고 다행이었죠. 헤헤. 힝구 쉽지 않음. 나이스. 계속 앉아 있는 게 보여서 중단을 깔았는데 유효타더라고요. 다행스럽게도. 헤헤. 핑구. 끝까지 잘 기다렸죠. 나이스. 안전하게 왜 플라 찍기로 마무리. 저기서 누가 컷킥을 써? 썼네. 잘 썼네. 죽고. 까비. 아라라상 합의. 뭐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. 여기서 오플이었으면 어땠을까 싶긴 한데. 용성님 합의. 네네, 어제 경기예요. 어제 대회 경기. 이건 방송 경기였긴 한데 일단 내 쪽에서 먼저 백업을 해놓고 그래야지 편집하기가 편할 것 같아지지 않을까 싶어서. 내일은 4시 퇴근했어요. 는 뭐야? 오늘도 아니고?
비상 비상. 앉아. 지는 줄 알았잖아. 어, 이때. 이때 지는 줄 알았잖아. 소 좀 썼는데. 흥고. 쉽지 않음. 지금 몇 대 안 맞았는데 두 대 맞았잖아. 근데 왜 피가 저 모양인 거지? 그냥 질러버려. 여기서 그냥 발목을 썼어야 됐거든. 좋고. 발목 힐랜스 했으면 끝나는 상황이었는데. 너무 욕심 많이 냄. 이런 거 맞고 있는 동안 머릿속에서 정리를 합니다. 뭘 실망이야. 버벅거림. 평소 경기력 한 80% 정도 나오는 것 같은 느낌? 나 이거 억울한 게 가드 했잖아. 글쎄요, 안 나오질 수도 있겠죠. 덕구 멸치기. 초석 빅사리. 글쎄요, 저는 잘 모릅니다. 팔랑각체 했던 것 같네. 나 죽는 줄 알았잖아. 친구. 오, 이건 진짜 좀 많이 재수. 이거 덕분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. 덕후 짠선이 굳어서. 짠선을 왜 피했는 건지 아직도 미스테리. 나 어저께 경기가 한 경기 빼고 다 방송이었네요. 유료 짱가스 오는 소리 안 나게 해라. 똥 K급 애들은 화랑한테 울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더라고요. 오호, 나이스. 뭐 그래도 세계 최고의 화랑과 동급 성적이 나왔다는 것에 위안을 느끼도록 하죠. 한 단계면 더 올라갔더라면 쳇 아쉽구만. 이게 맞더라고. 유명해질 게 뭐가 있나요? 우승을 해야 유명해지지. 최소 결승을 올라가거나. 유명해지려 그러면 아직 멀었고. 요렇게 마무리가 됩니다. 감사합니다.
소속이 더럽게 안 나가요. 좋고. 쉽지 않네. 이때 왼풀을 때려야 되나? 모르겠다. 상황을 잘. 원투를 했었어야 됐구나. 뭐 관계 없었지만. 이게 왜 맞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지. 자체는 후딜인가? 윙블 2타까지. 친구. 행동 교정 전문가. 아, 요때 살았었죠. 다행. 촤. 말렸던 거죠. 저런 거 빨리 잊어버려야 합니다. 저 기술명은 모르겠네. 아무튼 저건 다음에 마이드 안더라고 갱신을 하거나. 우액. 히히. 나 진짜 어저께 뭐 했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네. 경기 내용이 기억이 안 나. 이거 억울. 오른발이 너무 빨랐다는 건가? 죽고. 감기 안 걸렸어요. 그냥 비염인 겁니다. 친구. 쉽지 않음. 진심 쉽지 않네. 이게 패턴이다. 우리는 왜 저런 거 없지? 까비. 에델, 아, 에델이란다. 저 로데오를 미묘하게 못 막아. 안 될 것 같더라고. 시계 방향 횡신을 하거나. 이때 죽는 줄 알았잖아. 비상, 비상. 이때 비상비상이라고 하셨었거든요, 해설자분들이. 이때 스보를 썼어야 됐어. 그러니까 멈칫 하잖아요. 엘켄 쓰려고 하다가 그냥 왼발까지만 쓰고 말았던 거.
그냥 질러버려. 유리할 땐 약간 저런 식의 플레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. 이거 너무 아깝더라. 해치울 수 있었는데. 결공기. 힝구. 엄청 짜잘짜잘하게 하려고 노력했거든요. 안 되더라고. 크게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좀 짜잘짜잘하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. 그래서 평소랑 다르게 반시계 횡악기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거든요. 안 되더라고. 역시 못하는 건 안 되는 거야. 저걸 막았더라면 끝났을 텐데. 까비. 저런 걸 보막을 못하니까. 결공기에는 두려움이란 게 없나 봐. 왜 이렇게 되는 거지? 카타 놈강. 버벅거린다, 굳어가지고. 왠지 저거 쓸 것 같더라고. 램프를 한번 태울까? 생각을 좀 했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. 저걸 보막을 못하는 게 너무 슬퍼. 횡구. 까비. 초반부엔 억까가 좀 없었는데 후반부 갈수록 억까가 너무 심하게 생기더라고요. 플래싱 썼는데 길로틴이 나가지를 않나. 저거를 아 그냥 질렀어야 했는데. 두려움이란 게 없나봐. 어떻게 이런 플레이를 하지? 나는 내 상식으로는 납득되지 않습니다. 내가 무섭나? 내 공격력이 그렇게 초라한가? 제법 괜찮을 텐데. 더블 매크로 야로 마무리. 아니 마이너스 2프레임밖에 안 된다지만 저기서 하이킥 태우는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아니야? 일어나질 못해요. 저 초석을 맞아줬어야 했는데 그걸 안 맞네. 까비.
나 이거 억울했다. 그래도 뭐 다행이었지만. 힝구 이제 슬슬 나오는 거죠. 저 하단 톡 치는 게. 우리 중단은 중단이 아니야? 어떻게 이러지? 힝구 쉽지 않음. 높이 올라가니까 방송 대회 복귀하는 것만 해도 30분 넘게 지나가네요. 작살인데. 아란자서 어제 완벽하게 당했었죠. 그 실피를 처리를 못해서. 으야. 아 어저께 대회 못 봤겠네. 아, 이거 억울해. 아, 그래요? 다행이네요. 감사합니다. 아, 외카님 하위. 사타를 의식해서 딜캐를 못하는 거죠. 그리고 너무 굳기도 굳었고. 좋고. 이건 좀 하는 장면은 그 다음 게임에 나오죠. 내가 전력으로 안 넣어도 아프지도 않을 텐데. 아, 딜캐가 너무 빡세. 얘가 딜캐 왜 이렇게 잘해. 내가 어? 뭐 어? 이것저것 타이밍 꼬고 어? 그럼 뭐 뭔데 저건. 보통 저 타이밍 후에 앉는단 말이지. 희한해요. 싸하다니. 아 얘 진짜 딜캐 너무 빡세. 몸도 안 좋다며. 어디가 안 좋은 건지 모르지만 이번 라운드죠. 응. 다음 라운드인가? 모르겠네요. 다음 라운드인 것 같네. 오, 이때 진짜 죽나? 어, 어니짱 하위. 리치가 짧았으니까. 이때 A양이었으면 끝났단 말이지. 근데 축이 애매해가지고. 심지어 이거 바닥댐으로 꼼꼼하게 넣은 건데. 아, 나 정말. 미션. 와우. 1분 만에 3연승을 어떻게 해요? 누구야? 1분 만에 3연승을 어떻게 해?
시간을 좀 늘려주실 수 없나요? 일단 요거 끝나고 나서부터 받도록 하죠. 이제 마지막 경기니까. 이렇게 매 매크로에는 사라집니다. 죽고 5등 했다 뭐 그래도. 오케이,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.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모두들 바위.